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에 중요한 기도가 많이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의 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이 기도의 생활이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을 받아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영적인 부흥을 지난번에 역대하 30장에서 대단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두번 지키면서 보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다잘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성경은 그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체험한 만큼 또이 땅은 어쩔 수 없어서 또큰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러면 좋은데 더 힘들고 이제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의 큰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쭉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 다음의 사건은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의 위기와 전쟁 앞에 서게 된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에게 더큰 시련이 찾아온다.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더 크고 강력한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올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성전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받은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각은 영적 부흥과 위기와 이제 그럼으로써 진짜 또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관계가 물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배경을 생각하면 당시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중동을 제패하면서 남왕국 유다를 거의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뭐 6.25 때 공산당이 우리는 부산 언저리만 남았는데 뭐 그런 형국입니다. 예를 들면 온 나라를 다 점령하고 대전시만 남겨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적군은 20여만, 뭐 거의 25만, 수십만의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보통 상주 인구가 뭐 1, 2만 정도의 군사가 있어서 뭐 1, 2만 더 있다 해야 정말 소수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일 경우는 함락이 이제 너무 쉽게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전쟁을 체험하지 않고 이 땅을 살고 간다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피난 내려오느라 뭐 고생, 또 부산 또 내려가느라 고생, 제주도까지 도망가느라 고생, 뭐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모든 나라를 황폐화시키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말 제일 고생 많이 한 시대,
태어난 사람들, 딱한 사람들이 그 병자호란 그 또 선조 인조 때 태어나신 분들은 호란을 좌우지간 세 개를 겪으면서 고생을 한 정말 가장 힘든 세상을 살았죠.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참혹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도 얼마나 그게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세계 중동을 제패한 아수르가 그 성을 쫙 에워쌌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제 이 기도란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힘들 때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본문의 기도의 배경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숨을 쉴 수도 없는 마치 그 정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제 그런 기도의 배경이 인간으로서는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한 게 기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왕은 부하를 사내립을 시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항복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그 말도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런 속에 왕이 이 적국의 항복 문서와 같은 편지를 읽고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되 그루빗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왕은 이 비상시기에 강요회의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싸우다가 다 죽자라든가 그래도 어떻게 수를 마련해 보자는 이제 그런 회의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위대한 점은 이 14절의 현실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본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애써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대책도 마련하다가 모든 일을 다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언제 기도를 하는가? 내가 할 거 다 하다가 안 될 때 이제 와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출발하느냐? 근데 기도의 그 때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그 어려움 앞에서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론 어드바이스도 받고 뭐 그래야겠지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먼저 얘기할 문제지 내가 뭐 부하들하고 강녀들하고 사람들하고 먼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성은 귀한 모습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겠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겠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본받아야겠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그다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 누굴 만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주는 그런 일도 있겠고 그래서 다 내가 애써 본 후에 하는 기도와 그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거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히스기야가 보여준 다 만나고 다 해보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나 해야지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면 좋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다 하다가 나중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얄미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먼저 오는 모습을 더 기뻐하시겠죠. 네 번째는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이제 내용인데 이자 15절에 히스기야 기도의 첫 부분이 중요한데 15절에 무엇부터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성전의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요 히스기야는 지금 뭐 나라가 도성 하나 남고 다 정복당하고 온 중동 지역이 아수르 밑에 있습니다. 뭐 당시 믿음의 모습들은 신이 힘이 세야 나라가 부강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허약하면 이제 나라도 허약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라가 다 정복당하고 성읍 하나 남았을 때 이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들 이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 성전에 그룹들 위에 계신 우리가 이렇게 쪼그러지고 다 망한 것 같고 내일이 안 보이는 다 황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다 빼앗기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다 잃고 그래도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귀한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다 죽을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문제를 먼저 끌어오지 않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운명이 쇠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모든 신들은 또 우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내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세 번째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창조주의 고백을 찬양을 드린 거죠. 아수르가 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뭐 했으면 네가 이 꼴이냐 하겠지만 히스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우리 하나님은 역사도 주관하시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이 창조주라는 개념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기도 시작의 15절은 우리의 기도의 그 패턴을 배워주는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부터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성이고 그런 기도가 이게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문제만 나열하다가 기도가 끝나면요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 문제가 힘든 거를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갖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속이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땅의 여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시작한 기도 너무 힘들고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기도는 끝나도 아무 힘도 없고 30분을 기도해도 아무 나에게 시원함이 없고 더 눌림만 받고 답답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늘 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면 전반부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부터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된 분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전반부가 먼저 있고 나서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후반부에.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워낙 힘드니까 이 후반부 주기도문의 후반부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이 순서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를 시작하면 저는 기도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 자체가 찬양이고 하나님을 기도를 시작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리고 기도가 끝나야만 내 마음에 후련함이 있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냥 하면 되지. 힘들면 그냥 문제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기도는 땅에서 시작한다. 하늘에서 시작한다. 이해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기도는 하나님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크신 히스기야처럼 창조주의 관점이 맺기다 보니까 이 땅의 내 문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하늘로 시작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히스기야 기도인데 하나님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 찬양하다 끝나면 여러분 내 문제를 얘기 안 했어도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그런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는 땅으로 시작합니까? 하늘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듣기 아름다운 찬양은 그 힘든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 그 찬양 그게 최고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히스기야가 시작했고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오늘 말을 들으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귀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세요. 근데 그 귀를 이번엔 하나님 좀 문제가 중요하니까 귀를 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눈을 보옵소서가 아니라 눈을 떠서 그럼 눈을 떠서 보지 눈을 감고 보겠습니까? 그만큼 히스기야의 그 절대 신앙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는 내 대적이 하신 말도 다 들으셨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이 한 꼴도 다 보셨고 지금 내가 하는 기도도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셨고 우리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한 말을 잘 안 들었을까 봐 우리가 이제 대화 중에 중요한 대화할 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쩌나 이제 이런 마음은 기도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 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단어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신다. 요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천천히 들어라. 듣기는 듣는데 그건 뭐예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부모 자녀 부부간의 대화도 아무리 말을 빨리 했어도 그걸 천천히 듣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도 그렇구나. 빨리 듣는 게 있고 천천히 듣는 게 있는데 우리 대화 속에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도 그렇겠지만 지혜로운 삶은 빨리 듣는다, 천천히 듣는다. 천천히 들으세요. 야, 빨리 대꾸하지 않냐고 들은 거를 잠시 천천히 듣는 거는 되새겨보고 이 말한 뜻이 무엇일까? 내 딸이 얘기한, 내 아들이 얘기한, 남편이 지금 얘기한 그 의미가 뭔가 그걸 천천히 듣는,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들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끝난 그러면서 16절 후반부에는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배방하러 보낸 말을 들을 없어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 전쟁 앞에서 전쟁이 아수르와 유다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수르의 전쟁이라는 거죠. 현실은 뭐 유다 백성과의 전쟁인데 이 삼각관계인데 하나님, 아수르, 유다 삼각관계인데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회방한 아수르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아수르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져버린 거죠.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다 그렇죠. 어떤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삼각관계인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이건 나를 저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하나님과 아수르 간의 이각관계로 보고 나는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 상대방은 인간. 이게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히스기야는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와 나와 이렇게 둘 사이의 거로 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다 아버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다 부모의 문제고 그래 아이가 경찰서에 가면 또 부모가 따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를 전쟁하러 치러 왔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혼내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와 나와 관계로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힘든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이렇게 저 사람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그리고 나는 빠지고 난 뒤에서 조용히 구경하고 그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자녀가 속상하게 할지라도 이건 내 자녀인데 그러면 뭐 이 속상함이 끊이지 않아요. 난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빠지겠습니다. 부모 그렇게 살아야지 요즘 같은데 그 내 자녀 문제를 다 내 문제로 그걸 그냥 끌어당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확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뭐 그 자녀 문제가 이렇게 쉽게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니까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난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옵소서. 남편도 정말 남편은 남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각관계로 몰아버리고 나는 뭐한다? 뒤에 가만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기도 생활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빠지고 그 마음 편하게 하고 그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지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는 잠잠히 뒤에 서서 구경만 하라, 바라보기만 하라. 홍해를 가르는 건 하나님이지 뭐 누가 가르겠어요. 너희 잠잠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편안하게 삽시다. 남편 문제든 자녀 문제든 무슨 문제든 그거 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지 그걸 내가 뭐 해결하려고 이랬다가는 골 아파서 못 삽니다. 그래서 다 맡기고 나는 소파에 길게 누워서 편안하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히스기야 기도의 귀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여 안에 홀로 하나님이신. 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그건 내가 싸우는 게 싸워서 이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셔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뭐 무엇이든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히스기야도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한번 좀 나타내셔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히스기야기도 우리도 그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셔갖고 이 이런저런 문제를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특성인데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지만 혼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지만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엘리야 혼자 그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 다 죽이게 하고 비도 뭐 두 사람이 기도해서 비를 못 오게 한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오게 한 것도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렇게 히스기야가 잘 준비돼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전 이번 주일 집회를 하면 끝내고 제일 기쁜 것은 그래도 미랄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더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국가의 운명이 아무리 뭐 어떻게 힘들어도 기독교가 믿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데 그 어쨌든 우리는 이 보편적 역사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다. 교회가 할 일은 어쨌든 이런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히스기야 때는 왕이 이런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그 복받은 나라예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장로도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우리에게 다 속상한 만 갖다 줬고 근데 어쨌든 정말 뭐 그건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믿음 생활해서 히스기야 같이 나의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런 비전과 꿈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더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사람만 중심을 잡고 서 있어도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들을 복 주세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이 아침에 정말 야 뭐 한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살리기도 하는구나. 그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이 기도가 끝난 후에 20절로부터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면 우리는 막 그 계획 세우느라고 이제 기도 안 하는데, 기도부터 했더니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아, 말씀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한다는, 아, 기도는 5절, 6절 했는데, 예, 응답은 뭐 그 다음에 쫙 나온 거죠. 이게 참 복받은 기도.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먼저 찾으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축복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 그 하나님이, 예, 그럼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읽어갖고는 이제 응답이 없어요. 아, 이 중요한 구절을 그렇게 슬슬 읽어갖고 아니죠. 힘차게 읽어야죠.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를 지내서 군사 18. 예. 예. 뭐 성경에 이런 이적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 하나님, 우리가 급한 거 좋아하죠. 이렇게 기도가 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더 급하세요. 30절 이 밤에, 아,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의 축복이죠. 이렇게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아,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에, 하나님 내일 밤이 아니지만 이 밤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에, 오늘 밤에도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여 주시길 너무 기뻐하시죠. 물론 꼭 우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지만, 오죽 정말 하나님 막 일하고 싶으셔, 하나님 일하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죠. 오죽하면 그 밤에 그렇게 다 해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급한 것보다 누가 더 급해요? 사실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 이게 기도가 책임인가 의무인가 특권인가. 이 기도라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창조주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제하신 그 믿음을 갖고 예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기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명예와 특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무슨 숙제처럼, 의무처럼, 책임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그게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는가,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가, 기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는가.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마음 누구한테 얘기 못해도 수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답답함을 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실 저는, 아, 정말, 아, 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게, 기독교는 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찬양을 부른다는 거, 인간이. 예? 유행가 안 부르고, 막 하늘 곡조가 울러나오는 찬양을 내가 부르면서 살고, 찬양을 들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탁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건 인간이 정말 너무나 위대한 영광과 특권이죠. 아무쪼록 신앙 생활이 부담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아, 큰 영광과 특권과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보에 우리 설교 요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 1번은 뭐냐? 시작, 영적 온갖 위기, 그리고 기도의 관계에 대해. 2번, 기도의 배경. 3번, 어떤 대책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 4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5번, 아수르에 하는 일이 요하를. 6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7번,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8번, 기도.
9번 하나님의 일적의 간섭으로 10번 기도는 책임인가? 예,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가면 또 본문에 나타난 귀한 역사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